안녕하십니까. 저는 야구 레슨의 달인 야달 코치입니다.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주는 우익수 박대현 선수입니다. 나이스 보이요. 야, 1회부터 대기 싶으면 안 되는데. 아, 공 잘 받네, 잘 받네. 헤이. 이제 이제 이제. 이야, 역동작에서 어떻게 저렇게 뿌릴 수가 있죠? 오! 됐어! 야, 홀라봐, 홀라봐! 잘랐어, 잘랐어. 야, 둘이 뽑았는데, 씨. 이야, 최고 구속 128km가 나오네요. 멋진 슬라이딩과 함께 간지가 4점을 먼저 가져갑니다.
몇 년 더 할까? 몇 년 더 할까? 대가 맞아. 호수 고추 맞으신 분이랑 하이 인사했습니다. 아, 제 당사. 아, 그분이세요? 저 그 유튜버 때문에 엄청 시달리고 있어서. 아, 진짜요? 주위 분들이 계속 보내줘가지고. 네. 그래서 아까 하이 인사했습니다. 아, 나 참. 안 뛰세요? 어제게 던져가지고. 네. 이거 승부조작의 냄새가 나는데요? 제가 아까 하예 인사했습니다. 하예 인사했습니다. 사회인 야구의 승부조작, 당신을 체포합니다. 오늘 환상적인 수비를 보여준 전지훈 선수. 아, 하지만 아쉽게도 중풀로 나가리가 됩니다. 이야, 코스가 범위다 삼각지대입니다. 아, 우물쭈물하면 안 되죠. 과감히 대시해야죠. 하지만 볼을 떨어뜨리며 1점을 주고 맙니다. 아, 송구가 뜨면서 1점을 또 주고 맙니다. 감독님 틀립니다. 아이들에게 한마디 해준다면? 아, 열심히 가르쳐주는 대로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네. 그래도 200타석이 하나 나오네. 200타석 오늘 나온 게 아트네요, 아트. 이게 아트다야. SJ 또 팀홈런, 첫 홈런을 현장님이 칠 거라고는. 야, 형님. 한 번도 상상도 안 해봤네요. 네! 거시기 맞힌 거 그걸로 복사하신 거 아니에요? 하에 거시기 한 거 아니에요? 일부러 해준 거 같은데? 아, 아닙니다. 더욱 재미있는 다음 편 예고. 백장 수업 그저 올라오기 전에 더 많은 점수를 내야 한다. 한번 불붙은 경지의 방망이는 식을 줄을 모르고 3회 말 4점을 추가하여 5-8 재역전에 성공한 간지 과연 승리를 할 수 있을까?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아, 레슨 시청도요.